저 보호망이 우리 단톡방에 KB 손해보험 누적이 풀렸다고 했는데 전국적으로 설계 매니저분들이나 지점장이나 아직까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보호망한테 자,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웬일이야. 간병인 사용일당 KB 손해보험. 네, KB 손해보험에서 간병인 사용일당 20만원 업계 누적을 어저께까지만 해도 봤는데요. 웬일이야. 오늘부터는 모르겠어요. 추석이 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9월 말까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10월달까지 갈 것 같긴 하지만 정말 모르겠어요. 일단은 업계 누적을 안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간병인 사용일당 가입하신 분들 추가로 KB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아니면 처음에 가입을 한다 그러면 KB 손해보험 먼저 가입하고 타사로 가입해도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KB 손해보험은 기존에 보험이 있다고 하면 간병인 사용일당 업계 누적이 20만원까지이다 보니까 KB 손해보험 기존에 타사가 15만원 있으면 5만원밖에 가입이 안 되고요. 반대로 KB 손해보험 먼저 가입하고 다른 생명으로 가입을 하면 사후 심사가 3주 동안 보기 때문에 3주 이후에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오늘 9월 26일부터 일단은 KB 손해보험 중복 가입, 중복 보장이 간병인 사용일당 20만원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주의할 점은 있어요. 뭐냐면 업계에서 같은 손해보험끼리는 안 되고요. KB 가입하고 생명보험 혹은 생명보험 가입하고 KB 손해보험을 맨 마지막에 가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이랑 KB, 뭐 DB손해보험이랑 KB, 메리츠랑 KB 요렇게는 손해보험끼리는 누적을 보기 때문에 절대 안 되고요. 생명보험이랑 손해보험, KB 요런 식으로 중복 가입을 하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 보험은 간병인 사용일당 75만원 어떻게 가입이 되는지, 물론 4개 다 중복으로 가입은 가능하지만 보험료가 부담되겠죠. 하지만 오늘 저 보험왕이 표준체와 유병자 355 보험 보험료를 비교해서 어떻게 순서에 맞게끔 가입을 해야 되는지 오늘 저 보험왕과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저 보험왕이 우리 단톡방에 KB손해보험 누적이 풀렸다고 했는데 전국적으로 설계 매니저분들이나 지점장이나 아직까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보험왕한테 우리 설계 매니저는 안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저 보험왕은 빠른 정보와 빠른 트렌드, 정확한 정보를 유튜브에 올리고자 다시 한번 대묻고 그래서 오전에 KB 단장님이나 높으신 분들의 빠른 정보를 듣고 빨리 광고해줘! 이래서 제가 빠른 정보를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 보호망이 표준체와 유병자 간편 이 두 개를 과연 정말로 75만원 가입이 가능한지, 그 보험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저 보호망과 아주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저 보호망 네 군데 회사 어떻게 순서에 맞게끔 가입을 해야 되는지 저 보험왕과 지금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먼저 50세 여성 기준이에요. 그래서 훈구생명 50세 여성, 여기 보시면 20년나 90세 비갱신형입니다. 자, 훈구생명은 간병인 사용일당 업계 누적 얼마죠? 30만원. 그리고 체증형은 45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기 바라겠고요. 일단은 표준체로 50세 여성 기준으로 먼저 훈구생명을 먼저 가입합니다. 왜? 업계 누적이 30만원, 체증형 포함해서 45만원까지 가입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입하면 일단은 모든 간병에 대해서 요양병원은 5만원, 그리고 일반 병원은 20만원, 그리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10만원, 그래서 보험료는 44,480원으로 20년 나 90세, 50세 여성 비갱신형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자, 두 번째로는 어디로 가입을 해야 되냐면 바로 한화생명이에요. 한화생명은 어깨 누적 얼마다? 간병인 사용일당 50만원까지. 그래서 두 번째로는 흥국생명 다음에 한화생명으로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주계약 사망보험금 50만원 넣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간병인 사용일당 20만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요양병원. 요양병원은 5만원. 일반병원은 20만원. 그리고 간호간병. 간간통이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전국의 병원에 우리 간호사들만 안에 요양보호사님들이랑 간병인이 간호사들이 포진되어 있고 거기는 면회도 안 돼요. 제가 실제로 입원해 봤거든요. 그래서 10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비갱신형으로 20년 나 90세 만기로 44,910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44,910원으로 흥국생명 다음에 가입이 가능하다. 흥국생명은 어깨 누적이 30만원이기 때문에 먼저 증권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증권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한생, 한화생명으로 어깨 누적이 50만원이다 보니까 20만원 요런 식으로 가입하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로는 어디냐? 동생이에요. 동양생명. 자, 동양생명은 9월 30일 이번 달까지는 어깨 누적을 안 봐요. 하지만 10월 달부터는 최근 3개월 이내에 3건까지만 가입이 되니까 9월 달 내에 준비하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있고요. 역시 50세 여성 기준으로. 그래서 20년 나 90세 만기로 비갱신형. 근데 지금 동양생명 같은 경우는 20만원까지 가입이 안 되고요. 간병인 사용일당 15만원, 요양병원 5만원, 그리고 일반 간병인 간호간병 통화서비스, 간간통은 10만원. 이 셋 중에 하나밖에 가입이 안 돼요. 간간통은 어깨 누적을 보기 때문에 이 셋 중에 하나밖에 가입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50세 여성 20년 나 90세 만기로 47,345원. 20만원이 아니고 15만원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좀 더 나온다. 하지만 어깨 누적을 안 본다는 거. 자, 이렇게 가입하면 처음에는 흥국생명 먼저 가입을 하세요. 20만원. 그 다음날 가입하면 안 돼요. 증권이 무조건 발행이 돼야 돼요. 증권이 발행이 되기 전까지는 사후 심사를 보기 때문에 흥국생명 먼저 가입하고 그 다음에 한화생명. 어깨 누적 50만원인데 20만원 가입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동양생명. 동양생명은 어깨 누적 안 보기 때문에 15만원. 요렇게 가입하면 얼마죠? 55만원. 55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부터 손해보험은 어깨 누적을 보지만 생명보험은 아예 자체 어깨 누적을 안 보는 지금 KB손해보험 20년 나 90세 만기로 55,188원. 물론 보험료 좀 더 나가요. 그래서 20년 나 90세 만기로 나머지 기본적으로 의무계약이기 때문에 연계조건 다 넣어드렸고요. 20년 나 90세 표준형 기준으로 50세 여성 기준으로. 그래서 간병인 사용일당 질병 20만원, 상해 20만원 이렇게 넣어드렸고요. 역시 요양병원 역시 5만원씩 같이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10만원씩. 그리고 181일부터 일단은 보장이 되는 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일반 간병인 사용일당 15만원, 10만원씩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20년 나 90세 만기로 55,188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런 식으로 가입하면 매우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55,180원 이렇게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제가 제안서를 올려드릴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일단 저 보호망 올려드렸습니다. 일단은 어깨 누적
일단은 흥국생명 먼저 가입을 하세요. 흥국생명 먼저 가입을 하시면 먼저 지금 30만원 어깨 누적은 30만원이기 때문에 먼저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한화생명 어깨 누적이 50만원이니까 2차적으로 한화생명 그 다음에 어깨 누적이 없는 동양생명 그 다음에 KB 손해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년 나 90세 만기로 간병인 사용 딱 20만원 하지만 동양생명의 15만원이란 거 요양병원 5만원 간호간병 10만원씩 넣어드렸고요 181일부터 15만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도 10만원 넣어드렸어요. 자, 이 네 군데 먼저 흥국생명 먼저 가입하면 44,000원 그 다음에 한화생명 44,000원 그 다음에 동양생명 47,000원 그 다음에 KB손해보험 생명보험 어깨 누적을 안 보기 때문에 55,000원 이 네 개를 같이 가입하면 한 20만원 정도 되겠죠. 대략적으로 뭐 같이 가입하면 한 19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20년 나 90세 이 모든 걸 가입하면 75만원 하루에 75만원 이틀 150만원 3일째 225만원 요런 식으로 중복 보장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인지 아시겠죠? 네. 자,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고 그 다음에는 간편보험 저 보호망이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가보!